형님 같이 가요. 와, 아이고, 아이고, 네? 어, 저 어떤 아는 지인분이 네. 비상식량으로 건빵이에요. 비상식량으로 그 건빵을 이렇게 보내주셨어. 어우, 꺼내지도 않네. 건빵을. 야, 그랬는데 이 배낭이 꽉 차가지고 다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좀 한 손에 메고 가는데 이거 메고 한 두 시간 올라가는데 될까 모르겠다 이거. 아 이거 왜 지게를 안 가져오셨어? 아 지게 이번에 안 가져왔어. 아, 예. 이번에. 저 뒤따라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 예. 천천히. 안녕하세요. 열차꽃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산속 토굴에 사시는 청목피 형님께서 마을에 식량과 부식을 가지러 오신다 해서 짐을 가져다 드리려고 함께 토굴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거의 매일 내려 계곡물이 많이 불었고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죠. 오늘 세 사람이 배낭에 식량과 부식을 지고 올라가는데 두 시간 이상 걸릴 듯 합니다. 어,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 내려놓으세요. 힘들어. 내려놓으세요, 형님. 야, 이게 부식 갖고 한번 오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유, 아유. 언제나 변함없는 라면, 나의 비상식량. 자, 그 두부. 이게 아, 두부. 이게 저기 닭갈비 두부는. 오, 이게 닭갈비, 물 닭갈비. 이렇게 많어. 어, 지야. 이게 대팔, 프라이팬. 대팔. 삼중 반영냄비야. 제일 중요한 부탄가스. 이게 중요해. 여름에는 부탄가스가 최고야. 양파 찍어 먹을라. 양파. 고추장 양파가 최고야, 이게. 양파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쥐약. 이거. 쥐약? 쥐약. 오, 그래? 가루쥐약이라고, 이것은 애들이 먹고, 꼭 자기 집에 가서 죽는데, 이건. 한 봉에 1,000원. 쌀쥐약. 예, 이거. 이것은 이제, 쓸 때. 필요 그 동네 얘기 뭐야? 아, 아까 저 불가 끌 때, 예측이. 아, 이야, 그래도 한 짐이나 한 짐일 거예요. 이거. 아이고, 많다, 많아, 진짜. 아이고. 아, 이거 수고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두 글자. 옷을 쪼매니, 대팔. 삼중. 아, 근데 이런 걸, 어휴, 어떻게 진짜 좋아, 이거 두 글자. 그러니까 맞네. 아, 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집에서 가져왔어요? 어. 아, 이걸 저기, 저, 형수 모르게 훔쳐왔대. 이것도 삼중 바닥이라 이게 끝내줄게. 그냥 저. 아니, 그거 저 하나 사다 드리지. 아이. 아, 형수 몰래 훔쳐오면 어떡해요. 이거 한 3만원 갈걸. 3만원 더 가, 이거. 이게 비싼 거지. 이거 두껍다고. 이건 좀 틀리네. 형, 이게 그 옛날에 그 광부들이 먹던 거래. 나 이거 나도 잘 안 먹어봤어요. 모르는데 이게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짐지고지랑 엄청 고생하셨잖아. 동생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좀 요리해서 대접해드릴게요. 그럼 여기다. 아, 요리가 직접... 아니라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 그래? 아, 끓이는 것도 요리지 뭐 잘 끓여야 되니까. 귀한 거 먹네. 그렇게 하고 여기다 저 불 좀 피워가지고. 거기서 해서. 아, 바로 그냥 저기 저. 아, 어디 여기 네. 구이를 할 수 있도록. 아, 좋지. 오케이. 아니요. 진짜 죽인 거니까. 얘를 좀 틀어내야 돼. 됐어. 이렇게 하고. 거기다 끓이려고요. 아, 맞아. 아니, 이게 제일 낫고. 아, 맞아. 그런 돈 돼야 되겠다. 저 양이 많은 거 보니까. 아니, 여기는 작아. 아니, 그런. 이거 100% 작아서 안 돼. 내가 볼 때. 거기다 하고, 저기 하는 방법 있어. 저기다. 남비를 이제 잘 맞춰봐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원래는. 근데 약간 기울어지겠다. 이렇게. 아, 되겠는데. 돼. 응. 절대로 이거 이상 없어. 이렇게 이 정도. 그렇지. 한번 해봐. 됐죠? 됐어. 한번 해보기만 하면 돼. 됐어. 하고. 오케이. 오. 양 많아, 이거. 예. 오, 되게 많아. 예, 3인분. 3인분도 많은데, 이거? 다 나와.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면 되겠네. 되겠어. 예. 자,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봐. 얘를 불에 올리면 됩니다. 네. 오케이. 야, 여기다 백숙 해 먹어도 좋겠다.
일단 다 돼야 저 끓으니까. 이야, 산수가세, 이걸 다 먹어보냐, 이거. 밀닭갈비,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이 높은 산에서. 높은 산에는 낙이하죠. 이야. 물닭갈비, 진짜. 아주 먹어주시는데, 맛있겠다, 이거. 어이, 그저 얼른 끓어야지. 여기다가 올라오느라 힘들었으니까, 아, 형, 저 소주를 물에다 넣어놔야 돼. 그러면 엄청 차가워져, 이거 익기 전에, 익을 때쯤 되면. 불 금방 붙네. 오우, 좋다요. 금방 끓겠다. 금방 끓어. 이 정도면 이게 형 그 가스보다 세. 그렇지. 불닭 가스보다 이게 세. 맛있지, 가스. 훨씬 세. 이것도 내가 볼 땐 이 주먹도 이거 아마 한 300년 됐어, 이게.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먹이 작은 데서 이렇게 커 올리려면은 이거 엄청 오래되더라고. 아, 형님, 이 나무가, 이 나무가 그러니까 37년 됐다. 그때나 아,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아니, 내가 이거 처음 왔을 때 37년 전이거든. 주먹이. 아, 네. 봐요? 그러니까 주먹이 살아주는 주먹처럼 된다 했잖아요. 한아름이, 한아름이 너 넘어. 한아름이 넘어. 한아름이 넘을 정도면은. 100년 기본 100년, 300년, 300년. 진짜라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크는 조그만 주먹나무가 씨앗이 컸거든요? 내가 와서 크게, 저게 10년 된 거야, 저게. 저게. 저거. 그런데도 저것뿐이 안 군 거야. 어, 그렇지. 여기 이것은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뭐 음식을 해 먹어도 맛있고, 이 300년 된 그러한 그 주먹나무 그늘 아래에서, 어? 이 자연적으로 장작불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그 물 닭갈비를 한번 드셔보시는. 어, 이제 끓어. 야. 끓으려고 하네. 끓으려고 해. 그래, 그 기름이 둥둥 뜨는데. 네. 오, 맛있겠다. 봐봐, 진짜. 여기에다가, 저기다 우물에 담궈놓은 그, 차가운 쇠주 한 놈 탁 먹으면 뭐, 그냥. 오, 야. 지금 안 열었으면 안 될 뻔했다. 국경이죠. 그니까, 지금 안 열었으면 안 될 뻔했어. 국경. 잠깐만. 야, 잘 끓네. 어우, 잘 끓네. 오우. 잘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냄비 움직여. 알았어. 민물이 나지. 네네. 오우, 많아. 이게 한번 뒤집어줘야 돼. 그죠? 조기도 있는데, 떡살도 있는데, 뭘. 야, 이게 맛있겠네. 이거. 어? 그래가지고 저기죠. 그릇에. 너무 많은데? 양 많아. 이거 엄청 많은데, 이거? 아, 하룻밤 주무시고 와요. 아, 또. 그래, 저번에 다 먹으려면. 이거 다 얹어 먹어.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그때 끝내주는 거예요. 이 불이 이래서 좋아. 불 쓰다로 이거 끓이려고 해서 한참 걸려. 오! 야, 이거 된 거 아니야? 된 거 같은데? 한번 더 봐줘. 고기가 이거 있어. 고기 한번 먹어봐줘. 한번 더 봐줘. 어때? 익었어? 아, 근데 냄새가 진짜 어. 구수하다. 뜨거워, 이거. 오, 진짜 좋아. 와, 불이 아깝다, 불이 아까워. 그리고 있잖아, 먹다가 식으면은 또 갖다 올려라. 형님 먼저, 빨리. 가만 있지 마. 오, 진짜 죽이네. 야, 끝내준다. 아니, 불이 아깝다. 난 더 불은. 아유. 아유. 아, 소주. 더, 네. 소주 이게 좀 시원해. 있으면은, 아, 시원할 정도가 아니지, 뭐, 이거. 뭐 하얗게 이살이 찬다니까? 봐, 벌써 틀리잖아. 어, 벌써. 그래. 벌써. 이살이 찬다. 딱 한 잔씩 따름 끊이네. 뭐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잡수, 빨리. 아, 잡수해야지. 잡수라고 하는 거지. 오, 이렇게. 끝내줘. 끝내줘. 자. 잡수고. 야, 오.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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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구수해. 벌써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 야채는? 아니, 그냥. 아, 우동사리하고 같이 넣어서 드세요. 아, 우동사리하고? 네. 형, 이게 저기 있잖아. 그, 뭐야, 그, 삭두리탕보다 더 맛있어? 응. 야채도 좀 먹고. 잠깐만. 이게 그러냐, 원래는 옛날에. 나 모르지. 60년대, 그 70년대, 닭도루탕을 했던 거야. 닭볶음탕식을 했었는데, 그것만 하면 양이 적잖아, 먹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 거기다 하잖아. 그, 대박. 그, 이제 탄광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차피 그. 배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래. 이 국수를 넣어가지고 양을 늘린 거야. 끝.
됐어. 이렇게. 됐어, 됐어, 됐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랬는가 봐. 이게 타백만 그 고유저 음식이지 다른 데 닭갈비는 원래 그 춘천 닭갈비 유명해.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쉽게 하면 물을 부은 거야.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지. 이래서 3시 먹을 거니? 5시 먹는 맞아. 옛날에 밥도 적으면 끓여 먹었잖아. 물로 끓이면. 그런 거야. 죽었으면 줄어오는 거야. 죽었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요. 죽이 그런 거야. 맞아, 맞아. 아, 근데 일반 닭갈비하고 틀리네. 이 물닭갈비는 뭔가 약간 그 심심하면서도 기쁜 맛이 나와. 아, 난 또 먹고 싶네 이거. 응? 다음에 올 때 또 사. 또 한번 사와. 네. 응. 우동사리 한번 먹어. 네. 우동사리 하나도 안 불었어요. 응, 안 불었어. 응. 어, 처음부터 같이 넣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네. 한잔 해봐. 아, 근데요. 이게 닭갈비도 맛있지만은, 응? 이 300년대 중국나무 아래서 이걸 먹는 나라 그게 자체가. 중요하지, 그게. 이게 예술이네, 예술. 진짜 내가 보니까. 얘가 예술이야. 어휴, 한잔 뜨리한데. 야. 자, 올라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간파이! 고마워. 아, 좋구나. 진짜 힘들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그, 응? 이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리잖아. 피로감도 없어요. 아.